은은한 광채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제형이란 점에 아주 박수 세 번 쳐드립니다. 너무 영롱해, 너무 예뻐. 정말 정말 리뉴얼한 게 너무너무 신의 한 수였다. 이건 정말 저 거짓말 안 하고 대학생 때부터 썼던 제품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캉입니다. 공독자들, 오늘 영상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업이 좀 미쳤거든요. 저는 물론 국내 로즈샵 제품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제 화장품 단 지분율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근데 왜 우리 또 가끔씩 이렇게 백화점 제품 잘 맞는 거 만나면 기분 또 째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 최근에 출시한 핫한 신상템 몇 가지랑 또 제가 꾸준하게 잘 쓰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들까지 싹 다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백화점 화장품은 정말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은 실패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해보고 좋은 것만 쏙쏙 골라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제품은 나름 좀 신상템 중 하나인 요거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진짜 예전부터 제 영상에 종종 등장을 했는데 저는 뭐 레스팅 실크부터 요 리뉴얼되기 바로 전 버전인 디자이너 리프트, 그다음 파워 패브릭 등등등등 한 개도 안 써볼 게 없을 정도로 다 써봤는데 이렇게 새롭게 파운데이션이 리뉴얼이 됐다? 그거 어떻게 안 써봐요? 써봐야지. 우선 이 제품을 딱 쓰면 느껴지는 느낌은 정말 촉촉해요. 정말 촉촉한데 이게 조금 뭐 오일리하다, 뭔가 유분감이 많이 도는 그런 촉촉함이 아니라 딱 윤곽만 살려주는 깔끔한 촉촉함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벨벳 질감. 그래서 처음에는 촉촉? 약간 마무리감이 끈적이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속 건조는 정말 1도 없는데 마무리감은 하나도 끈적이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또 너무 좋았던 거는 저처럼 피부결에 좀 미쳐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물먹인 퍼프랑 사용했을 때 피부 표현이 정말 은은한 광채가 싹 돌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1.75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1호 피부 중에서도 나는 조금 쿨톤의 피부톤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난 오늘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19호? 13호까지도 쓰는 사람으로서 요거는 밝기 자체는 정말 찐 21호 피부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 잔주름에 끼이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사람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약간의 스킨케어가 함유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이라서 그런지 끼임? 뭐 잔주름이 부각되거나 그런 게 정말 정말 적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쓴 지는 지금 한 4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파운데이션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는 오늘 영상에 바로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또 제가 느낀 게 오랜만에 이렇게 백화점 파운데이션 써보니까 또 이것만의 고급짐이 바로 이거였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됐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디자이너 글로우는 아마 당분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정말 정말 리뉴얼한 게 너무너무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뭐 지속력, 컬러, 피부 표현, 뭐 모공 끼임 등등등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너무너무 리뉴얼이 잘 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러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외관부터 아주 화려화려한 요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르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신상은 아니지만 지방시 뷰티의 약간 영원한 스테디셀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외관부터 한번 봐주실래요? 너무 영롱해, 너무 예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우더 4개를 다른 컬러로 넣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진짜? 이 파우더는 이렇게 4가지 파스텔 색상으로 이루어진 입자가 정말 고운 파우더인데요. 이거를 뭐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프나 브러쉬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주면 즉각적으로 모공이 바로 메워지면서 약간의 톤업 효과까지 느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걸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털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이 이 퍼프에 직접적으로 닿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털어낸 다음 여기 이렇게 입자가 고운 이 파우더를 그냥 브러쉬로 섞어가지고 발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처럼 꼭 파우더 단계를 거치시는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약간의 보송한 애기 궁둥이 같은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얘도 진짜 파우더치고 가격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정말 돈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느껴졌던 제품이고 저는 파우더를 워낙에 좋아해서 뭐 메이크업 포에버나 로라메르시에 이런 백화점 브랜드 파우더 여전히 다 너무 잘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유난히 공기감?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좀 더 얼굴이 맑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요철 있는 피부나 나는 모공 부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잘 맞을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실히 그런 수분감이 느껴질 만큼 입자가 정말 고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많이 올려도 뭔가 텁텁해 보인다? 1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파우더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요거 테스트할 때 좀 째려봤거든요. 아니 파우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비싼 거야 하고. 근데 아니었어요. 이게 양도 정말 많고 뭐 몇 년 쓸 거기도 하고 이렇게 모공 잘 가려주고 효과 좋으면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뭐 사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다음은 짠! 요거는 샤넬의 레베주 윈터 헬스 글로 프라이머고요. 저는 프로스티 화이트라는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따끈따끈하게 정말 잡으면 놓칠까 뜨거운 1월 2일에 출시된 그런 프라이머고요. 사실 솔직 발언 하나만 하면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런 메이크업 베이스나 프라이머 쓰는 거 특별한 날에만 했지 데일리로 쓰는 제품이 아니었어요. 사실 조금 귀찮잖아요. 근데 요 계기를 확 바꿔준 게 청담샵 메이크업 영상이나 청담샵 가서 직접 메이크업을 받아보면 메이크업 베이스나 이 프라이머 단계를 무조건 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이크업은 진짜 디테일의 차이다, 한 끗 차이다 이랬는데 바로 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안 바르고가 그 메이크업의 지속력,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올려주는 그런 한 끗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프라이머가 지속력도 오래가고 뭔가 이 파데가 얼굴 정말 딱 달라붙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프라이머는 진짜 촉촉해서 요즘 같은 날씨에 쓰기 정말 좋고요. 우선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은은하게 광이 나서 1차적으로 그냥 피부가 좀 촉촉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정말 요거를 딱 쓰고 파운데이션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부에 되게 찹찹 잘 달라붙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요걸로 발랐는데 좀 그런 느낌이 나나요?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주 약간의 디테일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프로스티 화이트 컬러가 아주 미세하게 좀 쿨톤의 컬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육안으로 막 진짜 쿨톤이다 화이티쉬하다 라는 느낌은 못 봤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약간 톤업된 느낌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톤업의 기능보다는 사실 정말 파운데이션이 딱 잘 달라붙게 해주면서 정말 촉촉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파운데이션 올려주기 사이 그 과정에서 이 프라이머 단계 한번 거치시면 메이크업의 지속력, 완성도 확 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촉촉하니까 뭐 그냥 많이 짜서 많이 그냥 발라도 괜찮겠지? 오히려 좋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파데가 막 뭉치고 떡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발라주시고 파운데이션 올라갈 부분에 얇게 펴바르고 꼭 마무리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엔 이렇게 촉촉한 제형이었던 프라이머가 흡수를 시키고 나면 이렇게 좀 끈적거려지면서 진짜 딱불같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느낌 싹 사라지고 정말 얇은 수분 막 정도만 이렇게 남아요. 이제 여기에 파운데이션 올려주면 아주 딱하고 이 프라이머가 파운데이션을 잡아주는 거죠. 다음은 짠! 이거는 아워글래스의 앰비언트 블러쉬 이트리얼 글로우라는 컬러예요. 우선 여쿨분들 일로 좀 모이세요. 이 컬러 너무너무 영롱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여쿨 컬러다 라는 느낌이 바로 빡 오거든요. 이게 첫사랑 재질의 정말 좀 맑은 청순한 핑크 컬러예요. 근데 컬러가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오늘도 이걸로 블러셔 발랐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주면 그냥 딱
맑게 예쁘게 혈색을 올려줘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고 좀 포인트 컬러 같이 사용하고 싶을 때 이거 베이스로 깔잖아요? 그러면 아주 예쁜 그런 여리여리한 베이스,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단순 그런 블러셔가 아니라 이 흰색 마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 흰색이 정말 입자가 고운 하이라이터 파우더예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터 파우더가 섞여있기 때문에 은은한 광채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제형이란 점에 아주 박수 3번 쳐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입자가 정말 고운 편이라 모공 하나하나를 다 메워주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려도 전혀 텁텁해 보이지 않는 약간 피부 전체적으로 블러 처리한 느낌까지 느껴질 수 있어서 제형 자체가 너무너무 합격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세미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블러셔 용도로 하나만 썼는데 파우더 처리한 것 같은 뽀송한 효과까지 같이 나니까 아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짠! 또 디올에서 이 신상 립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루즈 디올의 벨벳 772번 클래식 로즈 우드라는 이름인데요. 우선 그 전에 이 외관의 영롱함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디올이라고 써있는 알파벳 음각부터 이 립스틱 외형에 벨벳 질감을 일부러 만들어서 패턴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 정말 정말 고급지다라고 느껴져요. 사실 이거는 제가 디올 매장 가서 막 여러 컬러를 다 발색을 해봤는데 그냥 저는 보자마자 이게 제 원픽이었거든요. 그래서 골랐는데 이게 가장 인기 있는 컬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예쁜 건 다들 알아보는구나 싶었어요. 우선 오늘 제가 바른 컬러기도 하고 이렇게만 봐도 웜쿨에게 평화를 다 가져다주는 톤을 크게 타지 않는 말린 장미빛인데 채도 자체도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 있는 말린 장미 컬러라서 그냥 누가 봐도 딱 정문캉 스타일이다 알 수 있으시죠? 게다가 요즘 쏟아지는 글로우 제형 중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벨벳한 질감이라서 뭔가 더 특별해 보이고 소장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벨벳 제형이라서 입술에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데 또 마무리감은 조금 벨벳하게 약간은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지금 한 번 더 발라봐야지. 저는 그래서 방금 발랐던 것처럼 안쪽에 한번 진하게 발라주고 겉에 여기 입술 외곽 라인은 좀 톡톡 두드려가면서 손으로 블렌딩 해주는 게 제 입술에선 가장 예뻐 보였어요. 아니 근데 컬러 진짜 요것만 발라도 너무 분위기 있어 보이고 좀 느낌 있는 고급진 MLBB 컬러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모로 MLBB 컬러라 계절에 크게 타지도 않고 특히 좀 혈색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있는 컬러라서 데일리 립스틱으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외로 이거는 처음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또 같은 디올의 립을 굳이? 라고 생각했는데 요 두 개의 립 조합이 너무너무 분위기 있고 또 미쳐버려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도 디올의 립 맥시마이저 029번인데요. 이것도 말린 장미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컬러라서 입술 안쪽에 얘 같이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입술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제가 여기에다가 슬쩍 같이 발라보려고 요거까지 추천을 넣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컬러는 확실히 좀 더 붉은기, 핑크기가 많이 돋보이는 컬러라서 웜톤 분들보다는 쿨톤 분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맥시마이저 자체가 저는 볼륨감, 좀 대놓고 탕후루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질감이라고 생각해서 좀 글로시한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발라줬을 때 그 장밋빛만의 분위기, 우아함, 깊이감 이런 게 너무너무 예뻐서 조합을 그냥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디올 참 어? 패키지부터 색감까지 참 일을 잘해. 자 이제 마지막 짠! 로라 메르시에의 약간 스테디 셀러 이거는 레디언스 베이크드 파우더 하이라이트 01번 약간 근본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매너로 모시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 거짓말 안 하고 대학생 때부터 썼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브랜드의 스테디셀러기도 하고 그동안 뭐 정말 수많은 하이라이터가 출시되고 저도 정말 많이 써보곤 했는데 역시 원조는 원조다 싶을 때가 많은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정말 은은한 베이지 하이라이터인데요.
이 펄의 입자나 광채감이 정말 영롱하고요. 바르는 순간 바로 진주에 콕콕 박은 것처럼 이렇게 빛이 딱 납니다. 과하지도 않은데 또 티는 나는 내추럴한데 값어치는 있어 보이는 딱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리고 발림성이 엄청 부드러워서 손으로 펴바르거나 브러쉬로 사용해서 펴바르면 진짜 텁텁함 1도 없이 균일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발라도 바로 발색이 올라오는데 아 이게 브랜드만의 기술력이구나 하고 고개를 또 한번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이라이터 물론 너무 많지만 좀 데일리한데 은은해 근데 좀 고급진 광채가 나는 제품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정말 근본템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오늘 라인업이 다 너무너무 미쳐버려서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할 때부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드릉드릉 알았었거든요. 앞으로도 뭐 로드샵 제품들 당연히 정말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처럼 좀 백화점의 스테디셀러 제품들이나 신상 나오면 이렇게 또 모아서 영상으로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